그래서 이 포괄 양도양수할 때 양수자가 어떤 걸 주의해야 될까? 자, 기본적으로 양수자분들이 생각하실 게 뭐냐면 양도자는 세금 혜택을 받았는데 이 양수받은 나는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을 잘 유지하시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포괄 양도 양수할 때 양수자가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임대사업자를 잘 유지하시다가 또 어떤 사정이 생기면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도자의 경우는 제가 이전에 몇번 영상 올려가지고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될지 잘못하면 세금 받은 거 토해낸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양수자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먼저 그 양수자가 조심해야 될 부분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이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 의무 기간 이 개념을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임대사업자 등록했을 때, 자, 임대사업자 등록은 어디 하는 거냐면 지자체 합니다. 지자체는 시, 군, 구청이죠. 그리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자체의 임대사업자 등록과 그리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이두 가지를 모두 다 하면 그때 이제 주택임대사업자가 되는 거죠. 자, 먼저 이 지자체 쪽에 임대사업자 등록하게 되면은 그 임대사업자로서 반드시 임대해야 하는 임대 의무 기간이 있습니다. 현재는 10년이죠. 네. 물론 과거에는 5년짜리가 있었고 4년짜리, 8년짜리 아주 그전에는 10년짜리도 있긴 했습니다. 지금은 이 임대사업자가 민특법이라고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적용을 받지만 이 최초로 이 임대주택에 대해서 임대주택법이 나올 때가 제 기억이 맞다면 1994년일 거예요. 이제 그 당시에는 일반 임대가 5년이었고 이제 매입 임대로 그리고 이제 준공공 임대가 10년이었습니다. 물론 그 매입 임대 5년짜리가 2000년대 초반일까요? 잠깐 한 3년 정도 줄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5년이 됐고 그리고 이제 2015년도 12월 29일 날 이제 그때 그 임대주택법이 분법이 되면서 5년짜리는 4년으로 이제 10년 준공공 임대는 8년으로 바뀌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2020년 8월 18일부터 10년이 됐고요. 자, 그 임대 의무 기간이 있습니다. 물론 지자체에도 일종의 세금 혜택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 취득세하고 자산세 감면받는 거. 물론 이두 가지 세금을 감면받으려면 임대 의무 기간이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이건 첫 번째 있잖아요. 이 지자체에다가 임대사업자 등록할 때 그때 주어지는 임대 의무 기간 이것과 동일하게 같은 궤로 적용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지자체 쪽에서 이쪽에서 요구하는 임대 의무 기간이 있고 자, 이번에는 그 세무서에다가 사업자 등록을 하잖아요. 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 세금 혜택 받으려고. 어떤 세금 혜택?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있고 그리고 종부세 합산 배제가 있고 양도세 중과 배제가 있죠. 자, 이런 세금 혜택들 물론 이것 외에도 뭐 소득세 감면 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런 거 받으려면 또 장기부 특별공제도 있고 자, 이런 거 받으려면 그각 세금 혜택마다 그 혜택을 받기 위한 임대 의무 기간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세금 혜택마다 5년, 8년, 10년 좀 다양합니다. 지금은 다 10년이죠. 네. 자, 그래서
이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 의무 기간이라는 건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기간이 있고, 그다음에 세무서에서 요구하는 기간이 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자, 그러면 임대사업자가 포괄 양도 양수할 때 양수자가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될까? 자, 첫 번째. 이렇게 임대사업자 포괄 양도 양수할 때 임대 의무 기간이 문제가 돼요. 자, 일단 그 지자체가 요구하는 민특법상 임대 의무 기간은 승계가 돼요. 즉, 양도한 사람이 만약에 10년짜리 등록했는데 지자체에다가, 근데 그 양도자가 한 6년 임대하고 포괄 양도 양수했다. 그러면 그 6년이 승계되기 때문에 이 양도자의 남아있는 기간만, 10년짜리인데 6년 했으니까 남은 건 4년이잖아요. 의무 임대 기간이. 그 남은 4년만 임대하면, 예, 10년은 충족한 거예요. 왜? 이건 승계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로서 세금 혜택 받기 위한 그 임대 의무 기간, 대표적으로 그 세무서에서 요구하는 각 세금 혜택마다 의무 임대 기간이겠죠? 얘는 승계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양수자가 이 임대사업자를 양수해 가지고, 네, 그 주택을 취득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때그 임대사업자로서 세금 혜택 받으려면 양수한 이후에 임대가 개시된 날부터 그때부터 세금 혜택 받기 위한 의무 임대 기간을 충족해야 됩니다. 10년이라면 그때부터 10년, 8년이면 그때부터 8년. 그래가지고 그 의무 임대 기간 충족 전에 양도하게 되면, 이때 양도는 포괄 양도 양수 포함입니다. 그때는 혜택 받은 세금을 다 토해내요. 추징당하는 거죠. 자, 이거는 제가 앞선 영상에서 포괄 양도 양수할 때 양도자가 주의할 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건 양수자 마찬가지입니다. 양수 받은 이후에 그때부터 세금 혜택 받기 위한 의무 임대 기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이거 충족하기 전에 팔게 되면 당연히 불이익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포괄 양도 양수할 때 양수자가 어떤 걸 주의해야 될까? 자, 기본적으로 양수자분들이 생각하실 게 뭐냐면, 내가 양수 받았는데, 그러면 양도자 있을 거잖아요. 판 사람. 자, 그 사람은 세금 혜택 받는데, 그 사람이 받은 세금 혜택을 모두 다 그대로 승계 받아가지고 내가 혜택 받을 수 있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도자는 세금 혜택을 받았는데, 이 양수 받은 나는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게, 만약 양수자가 이미 1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포괄 양도 양수로 임대주택을 구입할 때그 임대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 이걸 따져봐야 되고, 왜냐면 만약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종부세 합산배제나 양도세 중과배제를 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따져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해당 임대주택의 면적도 보셔야 돼요. 이제 다른 세금 혜택은 사실 면적에서 큰 적이 없습니다만, 이제 소득세 감면, 이거는 어쨌든 면적 기준이 있거든요. 수도권은 85제곱미터 이하, 이제 수도권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니까 만약에 면적이 뭐 오버됐다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장특공 마찬가지죠. 지금은 장기부의 특별공제가 없어졌지만 2020년 12월 31일까지 등록을 해야 혜택 받는 거여서 지금은 이제 받을 수가 없죠. 자, 이것도 만약에 양도자 같은 경우는 2020년 12월 31일 전에 등록해가지고 장특공을 받아요. 하지만 지금 시점에 내가 양수 받으면 내가 등록하는 건 24년이니까 나는 받지 못하거든요, 장특공을. 이런 것도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기준, 시가 기준. 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나 종부세 합산배제나 그리고 양도세 중과배제 다 금액 기준이 있죠.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 시가 6억 이하. 자, 그 기준이 양도자의 기준 시가, 그때 기준이 아니에요. 포괄 양도 양수했다면 내가 양수 받아가지고 양수 받은 이후에 그 임대주택에 임대가 개시가 된날 그때 기준 시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도자와 양수자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이 시점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양도자는 본인이 그걸 사가지고 처음으로 등록할 때 그때 기준이지만 양수자는 지금 시점에 내가 구입하고 나서 지금 등록했을 때 이때 기준이니까 그래서 양수자는 내가 이거를 양수 받아가지고 임대 개시할 때 그때 기준시가 공시가격이 얼마인가 이걸 따져보셔야 돼요. 예. 이게 양도자의 기준시가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구입하고 나서 그때 기준시가니까 이걸 잘 따져보셔가지고 혜택 받을 수 있다면 구입하는 거지만 혜택 받지 못한다면 굳이 구입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보증보험 문제예요. 보증보험. 임대사업자는 반드시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해야 되죠. 자, 근데 이거는 양도자는 그 사람 기준으로는 보험을 가입할 수 있어요. 해당 주택의 뭐 보증금에 대해서. 그런데 양수자는 이걸 가입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 제가 이전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할 때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그 기준이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주택 산정 가격 기준이 바뀝니다. 공시가에다가 일정 비율 곱하는 거 이걸 사용할 때 지금까지는 공시가에 뭐 공동주택으로서 뭐 공시가 9억 미만은 150%예요. 뭐 만약 단독주택이고 공시가 9억 이하라면 190%고 근데 이게 앞으로는 무조건 140% 적용하는 거고 여기에 부채비율 90%니까 이제 공시가의 126%예요. 즉 양도자는 공시가격의 150%로서 가입이 가능했는데 이걸 내가 승계받았을 때 나는 가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공시가의 126%니까 주택가치가 낮아지면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내가 산정한 주택가치보다 더 비싸게 살고 있다면 가입이 안 되잖아요. 네. 보증금 가입이 안 되면 일단 과태료가 나옵니다. 네.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임대보증금의 아마 5%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까지면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이게 이제 임대보증금의 7%가 되고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초과되면 그때는 임대보증금의 10%예요. 물론 최대값은 3천만 원입니다. 근데 과태료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물론 과태료도 비싸죠. 무섭죠. 3천만 원이니까.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직권말소예요. 만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가입하지 않으면 이제 시군구청장이 지자체 소관이니까 시군구청장이 이제 경고하는 거죠. 세 번까지 경고해요. 보험 가입하세요. 가입 안 해요. 또 두 번째 보험 가입하세요. 또 안 해요. 세 번째 가입하세요. 또 안 해요. 그러면 그때는 지자체장이 직권말소할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괘씸죄죠. 포괄 양도 양수로서 양수할 때는 네, 내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여부 그리고 내가 보험을 가입할 수 있나 이것도 따져보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세금 혜택 중에서 그 의무 임대 기간 요거 승계 뭐 되냐 안 되냐 따져볼 때 그 세금 혜택 중에서 제가 대표적으로 제가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하고 대표적인 거 그 다음에 종부세 합산 배제하고 그 다음에 양도세 중과 배제 이렇게 세 가지를 보면 먼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이 혜택 받으려면 임대주택은 요건이 있죠. 기본 요건인데 일단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죠. 금액 요건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이하 그런데 이 6억 이하 그 시점이 다르다는 것 내가 양수 받아가지고 임대사업자로서 임대가 개시가 된 날 그때 기준 기준시가예요. 조심하셔야 되고 면적기준 없습니다. 그 의무 임대기간은 2020년 7월 10일 전에 등록했다. 임대사업자를 그러면 그때 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기 위한 의무 임대기간은 5년이고요. 2020년 7월 11일부터 2020년 8월 17일까지 요 사이에 한 달하고 한 6일 정도 요사에 등록하신 분들은 8년입니다. 그리고 2020년 8월 18일 이후에 등록하신 분들은 10년이고요. 네. 자, 그래서 5년, 8년, 10년, 지금 10년이니까 이 10년 기준은 내가 임대사업자를 포괄 양도 양수로 받아가지고
받은 시점, 그때부터 10년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 세금 혜택이 아닌 단순하게 민특법상 그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10년은 내가 승계 받아가지고 양도자가 임대한 기간을 승계 받아서 남은 기간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세금 혜택 받기 위한 건 승계 안 되니까 양수한 시점부터 10년을 임대해야 혜택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종부세 합산 배제예요. 네. 자, 여기서 뭐 다른 건 똑같습니다. 뭐 지자체 임대 사업자 등록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하고 그 다음에 금액 요건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 시가 6억이야. 이건 마찬가지로 양수 받아가지고 임대 사업자로서 임대가 개시가 된 그때 기준이 기준 시가예요. 양도자의 기준이 아니고 의무 임대 기간 이것도 세 가지가 있네요. 자, 2020년 3월 30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했다면 4년, 8년이에요. 단기 임대는 4년, 준공공 8년. 하지만 이게 이제 2018년도 4월 1일부터 바뀌어버렸죠, 법이. 그래서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8월 17일까지 이때 등록하신 분들. 지금은 다 10년인데 제가 이거를 과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 포괄 양도 양수 받은 분이 아니고 과거에 받은 분 있잖아요. 그분들 참고하시라고 제가 과거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양수 받는 게 아니고 2020년 8월 5일 날 받은 분 있을 거잖아요. 네, 받으신 분. 네, 그래서 과거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 기간에 포괄 양도 양수 받았다. 자, 그러면 이때는 8년이에요. 이때 등록한 분들은 8년이니까. 네. 그리고 2020년 8월 18일 이후에 등록하신 분들은 10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양수 받는다면 10년 임대해야 종부세 합산 배제 받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서 제가 양수 받을 때 조정 대상 지역인지 아닌지 이거 체크하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2018년도에 9.13 대책 때 나왔던 내용이죠. 이미 국내에 1주택 이상 가지고 있는 1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해가지고 그 주택에다가 장기 일반 민간 임대, 물론 매입입니다. 이렇게 장기 일반 민간 임대 등록하면 이때는 양도세 중과 배제하고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지 못해요. 예, 이게 이제 2018년도 6년 전이죠. 그때 대책 내용입니다. 물론 이거는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이에요. 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것 때문에 양도자는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등록해가지고 혜택을 받았어요. 그런데 양수한 사람은 하필 그 주택이 조정지역이고 지금이면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이죠. 여기 위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양수는 받았는데 어쨌든 내가 취득한 시점은 이 날짜 이후잖아요. 24년이니까. 그래서 양도자는 종부세 합산 배제나 양도세 중과 배제 받지만 양수자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 조정지역을 구입하면 이미 주택 하나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 그래서 이것도 잘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양도세 중과 배제인데요. 이거는 종부세 합산 배제하고 다 똑같아요. 등록 요건이나 금액 요건, 그 다음에 의무 임대 기간 똑같습니다. 2018년 3월 30일 이전,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8월 17일까지, 그 다음에 2020년 8월 18일 이후 4년, 8년, 8년, 10년은 다 같아요.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이건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예,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하는 것부터 이렇게 적용을 받는다라는 거죠. 즉, 포괄 양도 양수도 이 시점 이후에 양수하면 이 날짜 이후로 취득하는 거니까 이걸 적용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증보험 문제 있잖아요. 자, 보증보험은 보험 가입할 때 내 집의 가치를 산정하는 그 기준이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제가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빠르면 10월 말부터, 왜냐면 이와 관련된 민특법 시행령 입법 예고가 10월 30일 날, 이제 내일 모레네요. 그때 끝나니까 뭐 특별한 게 없다면 예고 끝나고 뭐 31일 날 바로 공포할 거고, 그게 아니라면 늦어도 11월 초에는 공포하겠죠. 그때부터 적용받습니다. 일단 현재는 내 집의 가치를 판정할 때 내 집의 가치, 만약에 공시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거, 이걸 쓴다면 이렇게 공동주택인지
단독주택인지, 그 다음에 그 주택도 금액 기준, 공시가격 9억 미만인지, 9억에서 15억인지, 아니면 15억 이상인지 해가지고 이렇게 150%, 140%, 130%, 190%, 180%, 160%. 즉, 공시가격에 이 비율을 곱하는 거죠. 190%든 150%든 이걸 쓰는 건데, 물론 오피스텔은 무조건 공시가격에 120% 곱하는 거고요. 이렇게 쓰는 건데, 이제 빠르면 10월 말부터 공시가격에 무조건 140%, 뭐 주택이 어떤 건지, 단독인지 공동인지, 그 다음에 뭐 공시가격이 얼마인지 이거 따지지 않고요. 무조건 140% 단일세율이에요. 어떤 사람들? 네. 시행일 이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들, 그러니까 신규 임대사업자죠. 네. 어떤 주택을 새롭게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그때는 공시가격의 140% 이걸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시행하기 전에 이미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주택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미 임대사업자에 등록이 된 주택들, 자, 이런 주택들은 유예기간이 있죠. 2년 동안. 그래서 26년 7월 1일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아니면 갱신될 때 그때 140%예요. 그럼 이분들은 이날 전까지는 똑같이 주택 유형별로 공동주택인지 단독주택인지 그리고 또 공시가격이 9억 미만인지 9억에서 15억인지 15억 이상인지에 따라서 이거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부채 비율은 90%. 그래서 공시가격에 140% 곱하고 90%를 곱하니까 최종적으로 공시가격에 126%. 이게 이제 내 집의 가치인 거예요. 자, 그래서 양도자는 전 기준, 양도자는 이거 기준 받아가지고 이거 받아가지고 보증금 가입이 돼요. 근데 양수자, 자 지금 받잖아요. 물론 지금 받아가지고 지금 신청하면 괜찮아요. 아직 시행 아니니까. 근데 날짜가 뭐 시행되고 나서, 그러니까 공시가격의 126% 이걸 시행하고 나서 그 이후에 양수 받았다면 그분들은 공시가의 126%니까 그분들은 보증금 가입이 안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양도자는 가입이 되는데 양수자는 가입이 안 돼요. 이럴 수 있으니까 이 보증금 가입 될 수 있는지, 그 집의 공시가격, 그 다음에 그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이걸 잘 따져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주택가격 산정 기준이 바뀌더라도 오피스텔은 무조건 120%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물론 이 부채비율도 시행일 전 이미 등록된 임대주택은 그대로 가는 거고요. 이 부채비율만 놓고 보면 이분들은 90%지만 이분들 이미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주택은 이건 100%죠. 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양수자는 내가 양수받고 나서 내가 원하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없나, 그리고 받는다 하더라도 그 혜택 받으려면 아 내가 받은 지금부터 10년을 채워야 되는구나, 예, 10년 채우기 전에 내가 팔거나 포괄양도양수로 넘기면 나는 또 세금 혜택 받은 거 토해내는구나, 이걸 조심하셔야 되고, 혜택 받을 수 있나 없나 이거 따져볼 때는 그 주택이 조정지역에 있는지, 그 다음에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얼마큼 되는지, 그리고 보증보험 내가 가입할 수 있는지 이것도 잘 따져보시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제 남은 저녁 시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